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테라버닝 추천 영상입니다. 본인의 캐릭터를 소개하자면, 자, 아, 이거는 그냥 대강. 이런 직업들이 있었구나. 아, 보시다시피 전 직업이 200입니다. 아, 그렇구요. 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다 제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면, 어, 이렇게 유니언 이렇게 있고요. 대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직접 보시는 게 낫겠군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겠지만, 데몬 어벤져 누가 봐도 쉬웠죠. 그리고 미하일 블레스터, 저는 두 개 다 원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하일이 초반에 더럽게 약했습니다. 템을 껴줬는데 불구하고 원킬이 안 났어요. 그런 캐릭터였고, 블레스터는 그냥 평 때리는 스킬이 원킬이었는데 최상으로 적었습니다. 쉬움에서 어려움, 어려웠단 얘기지요. 어, 알아놓으면 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상 해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제로는 왜 상을 적었냐. 어, 던전에서 180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밖으로 나오면 템을 별로 안 맞춰도 세더라고요. 그래도 던전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어야 되니까 상으로 했습니다. 어, 나머진 캐릭터는 무난하다. 루미너스도 하. 루미너스는 좀 쉬운 편이고. 뱀에. 중. 중. 아, 안 해봤습니다. 비숍은 자전했습니다. 썬콜 중간. 그렇다고 쉽다고 하기도 그런 게, 썬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커닝타워 1층 들어가면은 2층인가요? 커피머신 잡을 때 체라 원킬이 안 나요. 잘 반감이 있어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대신 하프나 이럴 때 좋긴 하죠. 그렇고 에반 중간 일리움도 쉬워요. 그리고 키네시스 하, 프리하를 줬습니다. 그리고 보마하 중간, 그냥 할만하다 싶으면 중간 좋고요. 아, 이건 좀 그런데. 아, 신공은 안 해봐서 자전했고. 와일드헌터 최고로 어려웠다. 최상입니다. 얘도 데미지가 거의 됐는데, 그래도, 아니, 이게, 그게 안 돼요. 공격하면서 점프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냥속도가 느려가지고. 위인부. 중간. 나로상. 아, 제 기억으로는 데미지가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 그랬던 것 같고요. 나이트워커 최하,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왜냐, 나이트워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콤보킬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거의 뭐 제자리에서 왼쪽 오른쪽만 때리면 다 잡긴 했어. 어, 그리고 듀블 할만했고, 섀도우도 할만했고요. 카데나는 워낙 범위도 넓고, 어, 세가지고 쉬웠던 것 같고, 팬텀도 그냥 할만했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메카닉은 할만했어요. 왜냐면 저는 방, 전기줄 데미지가 돼가지고 그랬고요. 그리고 바이퍼도 그냥 할만했고. 제가 했던 때하고 여러분이 했던 때랑 좀 다른 이유가, 저는 커피머신하고 지구방위 분부 다 버닝 10단계 막 이랬어가지고. 아, 스트라이커 추천 오브 추천 캐릭터 최하입니다. 커닝타워 원쟁 컷. 아직도 기억이 나네. 저는 이 캐릭터를 4개나 키웠다. 4개. 5개 키웠나? 4개 키운 것 같은데. 아크. 아크 키워. 아크도 쉬운 편이고, 데미지도 세고. 그 다음에 엠버를 왜 상을 줬냐. 엠버가 이제 120, 130 정도까지인가? 이게 스킬이 계속 그거 내가 초기화 돼가지고 짜증나요. 해보신 분들은 내가 왜 상을 줬는지 뭔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짜증나요. 내가 원하는 스킬을 바로바로 못쓰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 은월도 좀 데미지가 돼가지고. 제논 중간, 캐슈 중간, 캡틴 할만했고요. 자, 여기서 추천은 이제 본캐용은 하고 싶은 것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Y 속도 차이가 있으나 시간은 금이다. 아무리 데미지가 약하거나 이래도 언젠가는 계속 하다보면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시고,
여기서 캐릭터는 이제 재미나 뭐 빠른 것이라든지 느린 것이라든지 뭐 템에 따라 이제 직업별 검색하셔가지고 사냥이나 보스를 좀 찾아서 결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유니온용으로는 이제 자기가 본캐가 있고 유니온용으로 하면은 바이퍼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바이퍼는 힘 캐릭터죠. 근데 아크는 링크로 데미지도 주고 유니온으로 힘도 올려주는 캐릭터라서 요런 거라든지 자기가 보공을 올리고 싶다든지 방무가 부족하다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온 8000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스탯을 올려주는 캐릭터하고 데미지 올려주는 캐릭터 예를 들면 아크나 데몬 어벤져 일리움 같이 인트도 올려주고 데미지도 올려주고 힘도 올려주고 이런 캐릭터 그리고 제논도 올스탯 올려주고 스탯 힘덱 럭 올려주죠. 이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탑3 스트라이크 베스트 원이죠. 나머지 토스리 데몬 나이트 오브 데몬 어벤져 느린 걸로는 이제 블래스터 원킬이었다고 얘기했죠. 와일드 헌터 미아이 이렇게 됩니다. 하하하하.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트워커요. 세요. 콤보킬 먹고 이러면 좋습니다. 박쥐가 제자리에서 다 잡아줘요. 이상입니다.